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쪽으로 나누어서 이세 가지를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하드웨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자동화의 3대 기본 기술이라고 하면은 방금 간단하게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 그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하면은 초고속 회로 소자, 그다음에 광 기술, 아키텍처 설계 기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센서 및 인식 기술,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 인공지능, 자연언어 처리 기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통신 기술을 통해서 전송하시게 되는데 통신 기반 기술이라고 하면 교환 기술, 전송 기술, 단말 기술,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은 뭐 위성 무선 통신 기술과 위성 통신, 그리고 광 케이블 기술 등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기기와 기기 간의 접속, 또는 인간과 기기 간의 상호 의사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자동화가 이러한 맨머신 시스템의 일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적으로 분류를 먼저 하자면은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그리고 처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분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슈퍼컴퓨터와 메인 컴퓨터, 그리고 미니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마이크로 컴퓨터, 뭐 PC, 노트북 등의 이런 소형 컴퓨터 그리고 PDA 등으로 기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고요. 처리 데이터 기준으로 보자면은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 그리고 혼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으로는요, 먼저 5대 구성으로는 입력 장치, 그리고 주격 장치, 제어 장치, 그리고 연산 장치와 출력 장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에 제어 장치와 그리고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를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PU를 의미를 할 텐데요. 뭐 이때의 주기억 장치 중에 일부는 CPU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이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라고 묶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 장치는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등을 주변 장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은 상당히 많지만 5대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중에서 중앙 처리 장치부터 여러분들이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제어 장치와 이 연산 장치로 나뉘어지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주격 장치는 CPU 내부에도 기억 장치 소자가 있기 때문에 CPU 내부에 있는 그런 소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억 장치는 따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어 장치는요. 프로그램 카운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C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명령 레지스터, 기억 장치죠. 이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장치를 이 중앙 처리 장치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명령어 해독기. 그리고 부호기.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등이 제어 장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연산 장치는요. ALU. ALU라고 뭐 출제되기도 하고 뭐 연산 장치라고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둘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자, 가상기 보수기 누산기 뭐 이런 것들, 즉 직접적으로 명령에 관련 연산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연산 장치에 대한 AL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의 큰 구성 요소로 삼고 있고요. 자, 기억 장치는요.
기억장치라고 하면은 주기억장치,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때 주기억장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롬, 그리고 램, 이 정도 주기억장치의 대표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롬과 램의 가장 큰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도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차후에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롬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읽기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기록이 되어서 출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하지만 뭐 롬의 종류에 따라서 수정을 할수 있는 예를 들어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읽기 가능하다라는 것이 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나 글꼴 등의 펌웨어를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램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다 지웠다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기록과 그리고 삭제 모두 다 가능하고요. 휘발성 메모리다라는 것이 램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더 이상 램에 있는 내용들은 저장이 되지 않고 다 지워지게 된다라는 것이 램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롬은요, 롬은 휘발성 메모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휘발성이어서 전원이 차단되어서 내용이 다 지워지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이외 나머지 기억장치, 우리가 방금 봤던 기억장치 이외 나머지 기억장치들도 종류와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로 캐시 메모리는요, 중앙처리 장치 CPU와 그리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CPU와 그리고 메인 메모리 사이, 그램 사이에, 주기억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을 할때그 사이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서 좀더 고속의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램보다 좀더 고속이기 때문에 램에서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캐시 메모리로 옮겨놔요. 그러면 CPU와 통신을 할때좀더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이 캐시 메모리고 소용량입니다. 자, 그리고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버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저장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두 장치 간에 어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자, 그리고 연산 기억 장치. 그래서 연산 기억 장치는요, 저장된 내용으로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아 접근한다. 즉, 말 그대로 연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보를 찾은 다음에 접근하는 그러한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가상 기억 장치는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 자, 이유는 보조 기억 장치는 굉장히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느리죠. 주 기억 장치는요,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상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억장치의 특징과 단위에 대해서 잡아보시면요. 자, 기억장치의 접근 속도를 먼저 보시면은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죠. 레지스터는 왜냐면 CPU 내부에 있는 메모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CPU에서 제어 장치 부분에서 레지스터가 나왔는데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CPU 내부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램과 롬. 자,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디스크 종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억 장치의 종류들이고 접근 속도별로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광디스크 뒤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 자기 디스크, 즉 하드디스크와 그리고 광디스크, DVD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략을 했고요. 자, 기억 장치의 용량을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접근 속도의 순서를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접근 속도가 느릴수록 용량은 늘어난다라는 것인데요. 보조 기억 장치,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다음 캐시 메모리, 그다음 레지스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용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속도와 용량 순서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메모리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그리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는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레지스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시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용량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에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 단위를 보시면은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페타바이트까지 다섯 가지의 용량 단위를 쓰는데요. 현재는 테라바이트 정도까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위는 뭐 페타바이트가 되겠는데, 이진수를 이진수로 표기를 하자면 2의 10승계, 2의 20승계, 30승계, 40승계에서 50승계까지 용량 단위가 있고요. 자, 이때 기억 장치의 속도를 단위로 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뭐 밀리세컨드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아토세컨드까지 속도 단위를 볼수 있겠습니다. 눈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장치와 그리고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를 봤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주변 장치로는 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여기서 입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뭐 OCR이나 OMR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입력 장치에 해당합니다. 물론 각각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릴 부분은 없고요. 뭐 교재라든지 문제를 보시면서 눈에 좀 익히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출력 장치 마찬가지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현재 뭐 LCD라든지 PDP, LED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출력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프린터 종류들, 이런 것들이 다 출력 장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표준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는 해상도에 대해 설명을 보겠습니다.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용어죠. 우리가 출력 장치에서 해상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해상도는 1인치 안에 표현되는 화소, 즉 픽셀의 수를 말한다. 그래서 DPI 단위를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표준 디스플레이 해상도는요. 표준 디스플레이 해상도 방식은 CJ를 시작으로 계속 고해상도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러한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린터에 대해서 보실 텐데, 역시 출력 장치 중에서 한 종류죠. 그래서 프린터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충격식 프린터, 그리고 비충격식 프린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충격식 프린터는 잉크 리본을 두드려서 인쇄하는 방식이고, 비충격식 프린터는 충격을 가하지 않고 열과 잉크를 뿌려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충격식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도트 매트리스 프린터, 활자식 프린터, 라인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비충격식 프린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이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종류가 되겠죠. 자, 이러한 프린터의 출력 성능을 표시하는 단위로는 CPS, 그다음에 LPM, 그리고 PPM, DPI 이러한 단위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각각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CPS라고 하면은 캐릭터, 즉 초당 출력되는 문자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트 매트릭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의 속도 단위가 되겠고요. LPM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줄 수, 분당 출력되는 줄 수로 라인 프린트의 속도 단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PPM에서는 페이지, 즉 분당 출력되는 페이지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잉크젯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의 속도 단위는 PPM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DPI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1인치에 출력되는 점의 수, 그래서 해상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나머지는 세 가지는 출력의 속도라고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DPI는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외에 나머지 하드웨어에 관련된 용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가장 먼저 메인보드. 메인보드라고 하면은, 뭐, 마더보드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메인보드라는 말로 많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외부기기 컨트롤러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기들이 하드웨어로서 딱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는 포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트의 종류는 직렬포트, 병렬포트, 뭐 PS2, USB, IEEE 1394 이런 포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렬 병렬포트와 그리고 USB 포트를 현재는 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PS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컴퓨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마우스나 혹은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포트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포트들이 있고요. 자, 모두 다 메인보드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입출력 장치와 그리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장치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의 데이터 전달을 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원래는 입출력 장치가 있으면은 주기억 장치 또는 뭐 어떤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CPU를 거쳐서 CPU를 통과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입출력 장치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입출력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는 약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예,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컴퓨터 사용자의 중간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어떤 하드웨어를 잘 다루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윈도우라든지, 뭐 혹은 뭐 유닉스, 리눅스, 매킨토시 이런 운영체제들이 모두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마다 다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유틸리티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좀더잘 운용하기 위한,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 즉,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했을 경우에 그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부분들, 프로그램 언어에 관련한 부분들을 학습하시게 될 텐데, 그때 좀더 자세하게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파일 관리. 그리고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즉, 뭐,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이미지 뷰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에 해당하겠죠. 자, 반면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특정한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는 범용 소프트웨어는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범용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정보 처리 업무, 뭐 과학 프로그램 이런 것처럼 기업 어떠한 한 분야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전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운영 체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처리량의 향상, 그리고 응답 시간의 단축 및 신뢰성의 향상, 이네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운영체제의 구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제어 프로그램, 두 번째는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그 안에서 또세 가지. 먼저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 상태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는요,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다른 작업으로의 자동적 이행을 위한 준비와 처리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자 할때그 작업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전송, 입출력 데이터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연결, 파일의 조작 및 처리 등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오가는 경로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분류로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처리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요. 자, 먼저 원시 프로그램, 즉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작성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가 알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한다. 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스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필요한 업무에 맞게 직접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 처리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적재하고 CPU와 I/O 장치들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CPU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다중 처리기는 말 그대로 두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처리 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다중 태스킹 시스템은요,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방법이다. 자, 그에 비해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여러 개의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의 터미널 방식으로 여러 대의 단말들이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링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체제의 그 처리 기법 중에 한 종류이긴 한데 조금 다른 종류에 해당하긴 하지만,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인쇄할 정보를 스플에 모아두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끝나면, 그때까지 모아진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프린터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링 방식을 사용하실 때의 장점은, 인쇄를 하는 동안에 CPU가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들의 종류는요.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부터 시분할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처리, 병렬 처리, 분산 처리와 네트워크 운영체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응답이 오지는 않겠죠.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들마다 CPU가 각 시간을 쪼개어서 처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위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각 사용자들이 자기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뭔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처리할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대기 시간도 길어지겠다라는 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병렬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작업을 여러 대 컴퓨터가 나뉘어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무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할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시스템들이 하나의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영체제 종류 중에서 유틸리티에 대해서 시스템 프로그램 중에서 유틸리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유틸리티 중에서 우리 압축 기술 또 역시 마찬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틸리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손실 압축, 그리고 무손실 압축에 대한 분류는요. 말 그대로 손실 압축은 압축 시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된다. 그래서 복원하게 되면은 압축 전의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만 뭐 사용자가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무손실 압축은 데이터의 손실 없이 그대로 압축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압축률이 조금은 낮은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압축 형식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정지 영상, 즉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GIF, JPG 그리고 PNG 방식이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때 PNG 같은 경우에는 GIF의 장점을 가지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투명한 배경,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모두 다 지원을 하지만 JPG처럼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압축 방식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던 그런 압축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압축은 가장 대표적인 게 MP3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버리고 인코딩하는 방식이고요. 자, PDF 같은 경우에는 압축 방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문서를 저장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서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저장을 해서 배포할 때 주로 PDF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소프트웨어 기술은 여기까지고, 자, 이제 통신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개념적인 부분들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비집중 처리 시스템, 그리고 집중 처리 시스템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집중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초기 정보 처리 시스템의 형태로 각 사용자 또는 각 지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에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자, 이때에는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컴퓨터의 수가 증가된다. 즉,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 처리하는 곳마다 컴퓨터 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비집중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집중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 관리와 통제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처리에 대해 적응성은 집중 처리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그 처리를 하나의 처리를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 집중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처리를 할 경우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자의 책임감과 만족감을 높이고 시스템의 유연성, 신뢰성, 확장성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이 분산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리 과정을 여러 대가 분산해서 말 그대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처리에 비해서는 처음 구축 시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다. 하지만 이런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단점이 되는 것은 통제죠.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관련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은요, 먼저 데이터의 발생 현장에서 다기능 단말이나 분산 처리 프로세서를 직접 배치해 사용하고요. 자, 그다음에 계층형 분산 처리 시스템은 처리 기능, 능력 및 데이터를 적당한 장소에 배치해서 자체 처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중앙 컴퓨터와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형 분산 처리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신선으로 접촉된 것으로 각 시스템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예,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분산처리 시스템은 복수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 이것들이 각각 계층형으로 해서 계층형과 수평형의 어떤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중앙의 컴퓨터 시스템과 그리고 원격지의 단말기관의 통신회선과 통신 기기들로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과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원격지 이용자가 임의로 요금이 처리하며 그리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응답 시간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이러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통신망 기술으로는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랜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광역 통신망, 그리고 부가가치 통신망, 그리고 가상 사설망,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관련한 특징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시겠고요. 다른 우리 그 삼성전자 이외에도 다른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부분에서도 아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뭐 많이 보셨을 부분들인데요. 먼저 월드와이드 웹 WWW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리고 전자우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FTP는 파일 송수신 서비스. 그래서 특정 서버에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넷은 원격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원격 접속에 관련한 그런 서비스고요. 유즈넷은 뉴스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종류들 역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에는 먼저 TCP/IP 먼저 설정을 하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네트워크 설정을 할때 TCP/IP 설정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프로토콜은 자동 설정 방식, 그리고 직접 설정. 그래서 뭐 간단하게 유동 IP, 고정 IP 방식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TCP/IP를 설정을 할 때에, 이 등록 정보에 지정해야 하는 것은 IP 어드레스. 그래서 고정 IP 방식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가 필요하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간략히 보시고 넘어갈 텐데요. 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능, 그리고 정보 처리 기능, 빌딩 자동화 기능,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집적이 된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텔리전트 빌딩의 목적은요,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창조해 있다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사무 자동화나 빌딩 관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습니다. 다 용어와 동일한 이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의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능, 건축 기술, 그리고 정보 처리, 그리고 쾌적 환경의 기능과 빌딩 자동화의 기능 이 다섯 가지가 인텔리전트 빌딩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텔리전트 빌딩의 구현 단계로는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음성 중심 서비스에서 음성 응답 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정지 화면 서비스에서 비디오 텍스트를 이용해서 예약 검색 서비스를 실현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동적 화면 서비스, 다기능 단말기에 도입해서 음성 및 데이터의 데이터의 토, 어, 데이터와 그리고 통일 카드에 의한 빌딩 내 각종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무자동화 기술적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 기술로 나누어서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어에 관련된 물론 기능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익혀 나가셔서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